청국장 가루 한달 3만 원, 두 포 먹으면 6만 원인데 그거 먹으면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요양원도 안 가고 요양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묶여 있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돈만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도 흘려보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리면 똥 인생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안 움직이면 80살서부터 100살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60이 돼가니까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은 아직도 40년 남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셔야 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그냥 100년 사는 거, 누워서 100년 사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100년 사는 게 좋죠. 그냥 100살까지 살 거면 걷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걷다 걷다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태마을 숙박 이용 안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창 생태마을은 여기가 1생태마을입니다. 2생태마을은 잠비아에 있습니다. 잠비아가 2생태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문경이 제3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의 집이 4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순례자의 집이 제5생태마을입니다. 이제 문경도 바로 카라반 12대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도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건설사 선정해서 숙박시설이 27개 정도 되는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또 우리 다볼교우들 제주도 여행 갈 때 거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아마 거의 매일 미사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5개 생태마을을 마음껏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비아도 제가 보기에는 3개월, 6개월, 1년 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거기서 25년 이상 산 수녀님들도 있고 우리 신부들도 거기서 5년 살고 저도 한 11년 정도 잠비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이게 얼마나 넓고 신비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서로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사람 간의 관계 단절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미사를 걸으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벼락 맞는 줄 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강제로 성당에 못 오게 하니까 특별히 65세 이상인가 70세 이상은 아예 못 오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핑계결에 성당에 발길 주지 않고 성당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냉담으로 들어선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 80살이 넘고 90이 가까우신 분들은 걸음걸이도 힘들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주일인지 평일인지 구분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주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주일미사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30년 전부터 이제 100세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의를 했는데 이제 바로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도 92세세요. 요즘 조금 넘어지고 이래갖고 건강이 좀 안 좋긴 하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뵀을 때 아들이 온다고 4시간 목욕을 했대. 4시간 목욕을 하고 또 앉은 옷도 두 번인가 세 번 갈아입으셨대요. 예쁘게 아들한테 보이려고. 그날 이것도 좀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거의 안 일어나셨는데 그날은 일어나서 걷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 같으면 정말 매일 찾아가서 뵙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식에게 재산 주지 말고 본인이나 100살까지 자식 기대 안 하고 기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요양원을 가느냐 요양병원을 가느냐 병원에 누워서 똥오줌을 싸느냐 치매에 걸리느냐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요양원도 안 가도 되고 요양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니 집에 지금 계세요. 물론 이제 뭐 누나하고 아들들이 뭐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예 본인 집은 안 있고 어머니 집에 와서 24시간 같이 잠을 자는 아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효자 아들이 있어서 피곤하다고 참 행복한 소리를 하신 거죠. 밥도 입에다 떠 넣어드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이제 70 넘으신 분들 또 65세 많이 은퇴를 하니까 집에 있지 마시고 생태마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평창의 숙박시설 예약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2박 3일 사용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2박 3일, 3박 4일까지 한 번 오시면은 또 여기 오래 있는 게 좋으니까 이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방도 있고 황토집도 있고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 본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단도 안 내려가고 그냥 평지만 하는 방들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제 조금만 이제 우리 이제 직원 기숙사는 영월에 쳐서 여긴 다 방이 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공기 좋은 평창, 문경, 제주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집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도 3박 4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식대는 끼니마다 만 원을 받습니다. 만 원이라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완전 유기농 식단입니다. 숙박시설 이용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5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되살림 회원이 1순위입니다. 1순위 다볼사이버 성당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2순위입니다. 그리고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신 분들 역시 우선입니다. 잠비아에 우물 파고 학교 짓는데 또 지금 간호대학도 짓고 여러 가지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도 우선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록이 다 돼 있어서 뭐 그렇게 큰 걱정 없어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어느새 43만 1,000명이나 됐어요. 곧 있으면 43만 2,00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 속초, 제주도에도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벌써 12월 달까지 숙박 예약이 거의 다 찼고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도 빛날이 많으니까 생태마을에 연락하셔서 강릉이든 속초든 제주도 날짜 잘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숙박비 무료고 또 뭐 거기 먹을 거 싸갖고 가면 돼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바닷가도 가보니까 또 회도 해산물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죠. 되살림 회원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끼다 똥된다. 그냥 뭐 70에 80에 불안해갖고 제가 노인연금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5만원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5만원 다 쓰라고 그걸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지금은 40만원 32만원 부부가 받으면 32만원 혼자 받으면 4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도 나오면은 그냥 그달그달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돈 아끼는 길이에요. 청국장 가루 한 달 3만 원, 두 포 먹으면 6만 원인데 그거 먹으면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요양원도 안 가고 요양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묶여 있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돈만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도 흘려보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리면 똥 인생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안 움직이면 80살서부터 100살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60이 돼가니까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은 아직도 40년 남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셔야 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그냥 100년 사는 거, 누워서 100년 사는 거보다는 걸으면서 100년 사는 게 좋죠. 그냥 100살까지 살 거면 걷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걷다 걷다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요즘 김형석 연세대 석좌 교수님은 104세이십니다.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활동까지 하십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죠. 제가 100살도 이제 넘어서서 110살까지 사는 인생이 곧 올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아마 110살까지 사는 세대가 꽤 많을 거예요. 우리 다보올 사이버 성당 교우들 모두 걸어서 100년을 사는 멋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기 좋은 데서 놀이삼아 제5생태 마을까지 마음껏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 데 부동산 투어해서 다볼 교우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해도 좀 마련하고 부산 쪽도 마련하고 울산 쪽도 마련하고 서해 쪽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잠비아 갔다 오면은 8월 달에 또 부동산 투어를 해서 여러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젖과 술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5천명한테 빵을 먹일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니네가 줘라. 그래서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고 또 5천명 먹일 때 제자들한테 니네가 나눠줘라 그랬듯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들 풀을 맛있는 풀을 뜯기게 하듯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숙박비도 안 받고 직원들 월급을 주느냐고 이번에도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데 이번에 상반기 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기본 월급에 특별 보너스 2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직원들은 500에서 1000만 원 받는 직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대살림 후원회원님들이 27년 동안 저를 도와 생태마을 5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늘어요.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이 하루에 5명, 어떤 날은 10명,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납니다. 되살림 USA 후원회원도 있습니다. 지금 한 400명 늘었는데 거기도 시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27년 동안 13,000명을 모았으니까 아마 그 샌버나디노도 시간이 지나면은 후원회원들이 1,000명, 2,000명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은 농장을 만들어 그들 배를 굶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배부르게 먹고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점점 범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잠비아 에코 카사리아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어 주시면 지구 가여라.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는 끝났고 영어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래. 보일러를 뗀다 이거예요. 보일러. 이제 끓는 거죠. 끓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탈석유, 탈석탄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는 커녕 지옥 지구를 물려줄 것입니다. 잠비아 시내도 지금 하루에 지금 막 천세영 신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기가 19시간 공급을 못 해준다고 그래. 시내도. 그러니까 전기가 거의 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도 부탁하고 지금 다 해놨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땅도 넓으니까 거기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해갖고 우리 지금 에코카사리라는 태양 발전소를 차려놨어요. 근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 그야말로 아주 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실시간 때 하겠다고 이제 말할 테니까 많이들 돈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고 태양광 발전소를 해놓고 나면은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잠비아를 위해서도 쓰고 또 여러분들 주주시니까 여러분들 세컨하우스 여러 군데 만드는 데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전기값은 받을 수 없고 우리 에코카사리아가 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기 공급하는 걸로 사용을 할 거니까 아마 거기서도 수익금이 좀 생기면은 다른 나라 농장 만드는 데도 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마을 운영하는 자금은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과 소소하지만 각종 농산물 판매 금액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예, 꽤 많이 액수 뭐 저는 늘 액수를 말하는데 이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43만 명이 구매를 해주시니 저는 엄청나게 큰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도 아주 솔직하게 만들고 유통은 요즘 우리나라 택배,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택배 잘 돼 있고 소비자는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해주고 계세요. 굉장한 탄탄한 신뢰의 끈이 있죠. 또 청국장 가루 드시고 많은 분들이 변비, 혈압, 당뇨뿐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살리고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살리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부 처음 됐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그랬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자를 고치나 했더니 제가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먹을거리 이 우리 민족의 한국장이라고 이계호 교수님이 바꿔야 된다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뭐 바빠서 그걸 자세히 공부를 못할 것 같고 아프리카 다녀와서 공부를 해서 그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문경 제주도도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돌아다니다 길에서 지쳐 죽을 계획입니다. 돌아다니는 범위가 지구적이라 그렇지 저같이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것입니다. 누구는 사업하다 부도로 맞고 사기당하고 사업이 안 돼 망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빚더미에 눌려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느님 돌보심으로 그리고 다볼 교우들 덕분에 또 제 강의는 뭐 거의 온 국민이 다 듣는다고 봐야 돼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막 세금 떼어먹고 다른 데 돈 빼고 이러면은 불안불안할 텐데 세금도 낼 거 내고 다 내고 돈 빼갖고 다른 데다 유용하는 것도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귀향 사는 인생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래 돈이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사업도 안 하면 되지. 생태 마을 이거 평창도 완전하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 있게 쉬기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100명 단위로 오면은 저도 따로 시간을 내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시간, 뭐 강의야 뭐 유튜브에 뭐 수도 없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강의도 요즘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까지 그래서 좀 불안불안해요. 전쟁도 해서 답답하고 지구 가열화, 보일러화로 전 세계가 환경재앙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50도가 올라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필립보 생태마을은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기쁜 소식도 멈춤 없이 전할 것입니다. 요즘 제 강의를 듣고 또 실시간을 보면서 신앙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냉담도 풀고 또 성당을 찾아서 기도도 하시는 많은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요. 하느님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은인 덕분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하느님 일을, 사명을,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숙박시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행복의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예, 100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예, 나중에 한다고. 네, 예, 이 할머니는 첫 주에 기증한다고 그러더니 둘째 기증을 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은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하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천 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만 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네 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유,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셨는데,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살은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두 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뭐 남들은 뭐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 로또 한번 맞는데 20억이랬는데 나는 다섯 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예.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아, 나는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서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러,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예,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향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내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아 대다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천 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천 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에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만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천 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천 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 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0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뭐 유럽에 뭐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그다음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서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 얻으러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딱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면은요 잠비아의 추장 정도면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은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내 손을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님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 두 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건 구경만 한 거예요.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려서 1시간을. 3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ident of Z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잠비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비아를
사랑한다. 왜 잠비아를 사랑하느냐 하면 잠비아는 부족 간의 분쟁이 없어요. 거기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양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3천 헥타르가 필요하다. 그러더니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쓰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러, 윈드 프로펠러,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의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 옆에 이제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보니까 평화방송이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대통령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톨 내가 그랬어. 투톨.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리프트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10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두 배 만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 강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버그에서 암스텔담, 유럽 맨 끝에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텔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텔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천 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뭐 2년 못 기다려. 나는 네.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래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면 그 3천 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완전 건긴데도 요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더라고.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 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 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갖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뼈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난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면은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룽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나는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정란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뭐 맛있는 거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신난다 뭐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년, 그랜드 캐년, 델리케이트 아치 뭐 이런 캐년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이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km가 되는 데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74살 먹은.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뭐 모아놓은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세 번을 답사한 거예요. 여덟 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난이야, 유정난.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유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남, 무정남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또 유정남, 무정남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남, 무정남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재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댁이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000평에 집이 4,000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해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아니,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해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해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해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그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그렇게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우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런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기 했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랬더니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선주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서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 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협회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군수님이 그러더라.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 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 왜 못 내놓느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야.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3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네 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천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구에 사는 인간이 2016년이나 2020년이면 인간 멸종 시기가 온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초청 강의도 하고 각종 잡지에 글도 참 많이 실었습니다. 제가 한 95년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불탈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면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책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주제로 글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92년도 3년도에 이렇게 하면은 지구 환경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근데 뭐 그때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환경에 막 관심을 갖기는 하긴 했지만은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 제 자신이 늑대가 나타났어요라는 늑대 소년 얘기 기분이 든다고 지구가 뜨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곧 못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 인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이게 현실이라는 경험하고 오버랩 합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외롭고 또 때로는 굉장히 그 동력을 잃는다 그러죠. 동력을 잃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세월을 30년 동안 전 지내왔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도저히 지금 인간들 영혼 상태로는 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고 결국 5억 명 정도 죽어야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까지 10년 전, 그러니까 1992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10년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구의 천지창조, 잃어버린 창조의 5일, 오존, 태양의 창가, 또 늑대가 지구온난화, 늑대가 나타났어요. 온난화의 징후들, 지구는 왜 뜨거워지는가, 알프스 만년설,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멸종, 외계인들의 도시, 그 다음에 물의 슬픈 노래, 물 내리지 마, 세계는 물 전쟁 중, 성스러운 물, 물은 우리의 미래. 거기다 이제 4대강까지 제가 주제를 썼죠. 숲, 숲과 물, 대한민국은 자원강국, 미래가 암울한 북한. 왜냐하면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또 환경 호르몬이라고 무정자정, 성정체성 혼란, 이제 게이가, 레즈비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게 이 책을 2013년경에 12년경에 쓴 거니까 8, 9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난자, 매매, 판도라 상자, 생명공학자, 그 다음에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 어쨌든 침묵의 봄, 그리고 7부에서는 에너지를 다뤘죠. 대한민국 해외 에너지 96.4%, 그리고 체르노빌, 히로시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전기 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죠.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도 참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 신부님 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옮겨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영장동물이라고 최고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을 한번 경험해야지 삶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구 환경, 온난화, 이상기후,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을 겪으면서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심지어 혼란까지 겪고 갈등까지 지금 낳고 있으니 지구인들이 한마음이 돼갖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답답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죠 7월 밴쿠버 지역의 온도가 49.5도로 치솟았습니다. 저도 밴쿠버 여러 번 강의 방문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날씨도 참 좋고 밴쿠버 동계 올림픽까지 치른 지역입니다. 이 밴쿠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밴쿠버가 49.5도, 평상시에는 여름철이라도 20도 내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인데 무려 30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구온도 1도 오르면 북극이나 남극, 알래스카, 시베리아, 여름철에는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온도 1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1도 올라가면 그 뭐 별로 뭐 문제 없지 않나? 평균 온도 16도인데 17도 정도 되면은 뭐 오히려 더 살기 좋은데 아닌가? 물론 이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하고 적도하고 극적인 기온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북극권은 1도 올라가면 여름에 평균 10도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1.5도 올라가면 15도가 올라갑니다. 지난 만년 동안 북극 여름 평균 기온이 5도 정도였는데 시베리아 북극 지역이 여름 평균이 20도가 넘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북극 여름이 30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극 빙하는 녹아내리고 만년설에 갇혀있던 각종 바이러스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지구 표면을 숙주로 삼아 이제는 코로나 219, 29, 20, 21, 23, 23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구인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건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년설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동토 지역 안에서는 각종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세포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면서 다 같이 올라오는 거죠. 더욱이 메탄까지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은 태양열을 붙잡는 게 23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 메탄이 우리를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메탄이 정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지구 공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 기상 관측일에 최고의 기온이다 보니 기후학자들은 천년에 한번 생길까 말까 한 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천년이 아니고 제가 65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65년 만에. 평상시 밴쿠버 기온은 20도 정도인데 무려 30도 이상이나 더 높아진 것이죠. 결코 이상기후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후입니다. 이제는 2030년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이라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1도 상승한 것을 모든 기상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 밴쿠버가 49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49도면 어느 정도의 온도이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의 그 유명한 데스밸리 정도의 온도입니다. 또 제가 데스밸리도 다녀왔죠. 데스밸리는 1849년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서부로 행진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이 데스밸리 지하 한 61m 골짜기에 물 없이 헤매다가 호수를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왔으나 신기루 현상에 그게 호수가로 보이는가. 가보면 그냥 신기루인 거죠. 마지막 희망을 잃고 죽었다 해서 그 골짜기를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데스밸리 방문했을 때 50도가 넘었는데 그 뜨거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숯구원에 숯가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또 몸에 암도 있어갖고 숯가마를 즐겨 갑니다. 근데 이 가마떼기를 뒤집어 쓰고 숯가마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50도 정도면은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숨 막히고 더운 걸 넘어서 뜨거워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숯가마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있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밴쿠버와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불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미국은 겨울에는 텍사스가 강추위로 지난 2020년 얼어붙었다가 유럽이 또 얼어붙었다가 눈이 1m, 2m 왔다. 이번 여름에는 열돔 현상으로 지구온난화 열이 항아리 모양을 지닌 지역들, 분지지역, 대한민국에서는 대구나 춘천지역 가운데 하늘에서 열은 쏟아져 내리는데 밖으로 열이 분출되지 않고 계속 열을 가두어서 그러면은 50도가 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크게는 지구가 지금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태양에서 오는 열을 가두어 지구 표면을 지옥불로 달구고 있고 인간은 아뜨거 아뜨거 하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밴쿠버에서도 지금 뭐 그 숫자를 지금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한 몇천 명 정도 이번에 죽었다고 그러죠. 물론 제 기억으로는 2005년, 2004년, 2002년 요때 엄청 더워갖고 유럽은 3만 명, 5만 명씩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아프리카의 열기가 올라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사실은 인간 대멸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트홈, 히트, 뜨거운 돔 현상이 생기면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은 생기지 않아 구름이 생겨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밴쿠버 하늘이 구름이 한 점이 없이 49도까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지죠. 증발이 일어나면 지표면을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계속 증발만 되다 보면 지표면이 말라버립니다.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 그 아파트가 붕괴됐죠. 저도 그쪽 지역도 갔다 와봤어요. 그 해안가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실 시공일 수도 있지만은 해수면 상승으로 계속 지금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이제 이 해안 도시 국가 지금 지역들은 계속 바닷물이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지반이 약해짐으로 해서 위에서 그걸 내리 누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영화 같은 장면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전, 25년 전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갖고 여러분들 해안가 100m 이내에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지역, 특히 해안가 지역에 지금 바닷물의 면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계속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면에 말라버리면 도로들이 팽창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처럼 이렇게 서로 아스팔트, 아스콘이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소방차, 살수차를 가지고 길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를 낮춰보겠다는 노력이죠. 그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49도가 넘으면 집집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할 것이고 전기가 갑자기 많이 쓰면 블랙아웃이 되면서 집안은 불덩어리가 되어갈 것이고 노인과 아이들은 그 열기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도저히 너무 그 열기를 내릴 수가 없어갖고 아이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열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냉장고에 넣었다 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때 벌어질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들도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잔치 벌였다고 했던 성서 말씀이 어찌 보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는 소방수 차량이 물을 뿌리기라도 하지만 숲속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분은 증발하고 바짝 말라버린 나무들이 약간만 스쳐도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미국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제 눈으로 나무가 부닥쳐서 불나는 장면을 세 번 봤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들이 그렇고 매년 일어나는 호주의 산불이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 서부와 밴쿠버와 시애틀에서 이런 그 49도가 올라왔으니까 이 저 충격적인 일은 밀물을 따라 들어왔던 각종 조개류와 어류가 데워진 바다에 물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썰물 때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10억 마리나 되는 조개류가 바로 익어져갖고 전부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개 구이할 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입을 벌리잖아요, 조개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10억 마리 이 조개가 그렇게 죽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멸망 한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는 7월 17일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물을 달라면서 거리로 나섭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행인 한 명이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한 마을에서 물 부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나는 목이 마르다. 물은 나의 권리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게 지금 미국, 이란 종교 지도자죠.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쳤다고 미국의 소리가 전하죠. 이란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석유는 흘러 넘쳐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생명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올해 평균 강우량은 예년보다 52%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물 부족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은 이달 초부터 잦은 정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전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은 여기 지금 죽을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선풍기, 저는 제 방은 에어컨 뭐 고장 난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을 안 틀기는 하지만은 저도 어젯밤에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온도는 30도, 35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죽음의 행진을 할 뿐이죠.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대부분이 가뭄과 정전, 폭염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여름철 전기 수요가 급등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리아도 하루에 4시간밖에 전기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시리아는 4시간이지만은 북한은 하루에 30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좀 덜 느끼지만은 이런 사회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등전 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1년 지구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 또 제가 2020년 한 2월인가 3월에 과연 인간은 1년 전 얘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백신으로 고치거나 항체로 뭐 치료제로 고치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를 자꾸 속박되고 갇혀 산다고 하면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뛰쳐나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전부 다 술 못 먹게 하니까 강릉으로 아산으로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이거는 뭐 백신이나 항치료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들은 저녁 실시간 제가 힘들어도 계속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억압된 홀로 된 외롭게 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결국 감기처럼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이 지금 포기를 한 거죠. 사회적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영국은 풀어놓으니까 하루에 5만 명이 근데 최고 팬데믹 될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이 된 거죠. 풀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가두는 절제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을 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 주고 있는데 영국 이 사람들 제가 언젠가 아직 교만 뭐 그러면서 그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자유로 빼앗기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남이 코로나에 걸리나 마나 그래갖고 모여갖고 숲속에 모여갖고 파티하고 뭐 광란에 그런 걸 하는 이유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가 결합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우리는 그 상황을 아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아 독일은 100년 만에 폭우 2만 밀리리터가 왔다고 그래요. 2만 밀리리터. 제가 이거를 이제 7월 12일 13일 날 그 기상 그걸 보고 2만 밀리리터면은 3, 4일에 2만 밀리리터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m의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 벨기에하고 그 독일 지역 그 근처는 사실은 그게 없는 라인강 그쪽은요 환경 재앙이 없는 지역에 거의.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하는 지역에서도 2만 밀리리터가 물이 쏟아지고 중국 지금 일본도 홍수 지금 내일 모레 올림픽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쿄가 홍수로 시달리고 있어요. 또 아 정말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치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기했지만은 이것도 무관중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무관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58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전지구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데스벨리가 56도까지 치솟고 중동은 미국 서부는 두바이보다 더 뜨겁고 폭염, 가뭄, 산불, 죽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처럼 지구온난화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팬데믹의 현상을 겪고 있죠. 미국은 지금 기상청이 드물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은 열파 현상도 두드러지죠. 이 열파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아,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끄는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열파라는 건 뭐냐면, 열이 같이 한
100km 제곱미터 안에 열파가 생기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피할 시간도 없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각 댐들이 호수가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물 때문에 데모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이 풍부하고 강이 전부 다 물을 머금고 있어갖고 이 열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뭐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그 사막이죠.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니까 그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 세계 아몬드 80% 이게 물을 엄청나게 먹는 과일 나무인데 가뭄으로 생산량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각종 방목 농장에 풀이 자라지 않아서 가축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밀 생산도 좀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열파, 물 부족, 그다음에 또 코로나 이게 같이 뭉쳐서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65만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미국 엘고 부통령 위기의 지구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붕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 해발 6,400m 되는데 1990년도에는 학자들이 2100년에 그 킬리만자로 마지막 꼭대기의 빙하가 녹아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2015년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95년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종말을 2100년 인간 멸망을 21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80년 너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2030년이면은 그저 그런 정도의 붕괴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제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한마디 또 하면은 앞으로 10년이 지구 인류 문명의 목숨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 65만 년 동안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250ppm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그러죠. 공기 안에 100만 개의 뭐 산소, 질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었어요. 이게 250개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420개가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지금 붕괴 상태 중에 있습니다. 400ppm이 넘으면 인간은 어떤 기술로도 그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말할 때는 지났고 지구의 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멸종되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현상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해결책이 과연 없을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과연 지금 이 현상을 막을 길은 없을까? 인간에게 예수님 시대로 되돌아가서 살면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이동 없이 살고, 해 떨어지면 자고, 아니면 우리 신앙 성조들처럼 망과 해 떨어지면 저녁 기도 2시간 외워서 기도하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면 어쩌면 지난 만 년 동안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시 살 수 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신자유주의, 금융주의, 무역세계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잠비아, 미국도 다니지 않고 평창에서만 있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켓 쏘아 올리고 석유 수출입, 석탄 수출입, LNG 수출입, 자동차 판매하고 반도체 제품 생산 계속하면 우리는 2030년
그러니까 올해도 끔찍한 환경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30년, 9년 안에 전지구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영혼에 기대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우리 더블사이버 교우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조금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조금 사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물도 조금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해놓고 평상시에 욕조에도 물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한 달 먹을 쌀, 반가마 정도는 집에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지속적으로 환경 재앙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하느님께 같이 기도하고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